자, 보세요. 39강 풀어볼게요. 39강까지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근데 아실 거예요. 자, 이게 단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팝업이고 그 안에 뭐 있어요? 팝업 컨텐츠가 있고 요 안에 뭐 있어요? 헤드랑 그거 있죠? 그걸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향하고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 팝업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팝업 컨텐츠가 있고 그 안에 뭐 있어요? 헤더랑 푸터가 있고 그 안에 뭐 있어요? 여기 X버튼 있죠? 요건 X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가 뭐죠? 팝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예요. 팝업 1을 클릭하면 여기 뭐가 된다?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팝업 1을 클릭하면 팝업 1에서 제거된다. 클래스 액티브가. 네. 해볼게요. 됐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팝업 2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만 뭘로 고쳐줘요? 넘버.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가 이거랑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결국에 여러분 넘버가 숫자로 되면 이게 뭘로 치환돼요? 1을 해볼게요. 즉 얘를 클릭하나 얘를 클릭하나 둘 다 똑같은 게 실행돼야 됩니다. 둘 다 뭐예요? 요거잖아요. 다시 한번 닫기 버튼을 눌러도 뭐예요? 리무브 클래스 액티브. 팝업을 눌러도 뭐예요? 똑같죠? 다시 한번 정리. 자, 이거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요거 컬러 레드.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똑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어떻게 하죠? 요 기억나시나요? 쉼표? 그럼 과연 여러분 여기서 쉼표가 먹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CSS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안쪽은요 CSS 선택자들이 100%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똑같이 두 개 쓸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쉼표 쓰고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될까요? 이게 만약에 CSS라면 당연히 먹겠죠? 이거 돼요 여러분. 해볼게요.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1은 뭘로 바꾸면 돼요? 이거는 넘버로 바꾸면은 굳이 네, 이거를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요거를 위 코드는 아래 코드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겠죠? 자, 같은 뜻입니다. 이거 뭐 이해되시죠? 이거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클릭하면 꺼지죠? 근데 얘를 클릭하면 꺼져야 될까요? 안 꺼져야 되는데 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이벤트를 어디다 걸었어요? 이벤트를 그걸 꺼버렸나? 여기 있다.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 있다. 자, 지금 제가 이벤트를 어디다 걸었냐면은 여기다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곳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얘가 누구한테 일러요? 여기한테 이르고 결국에 누구한테 일러요? 여기한테 일러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 자, 팝업 3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를 클릭하면은 얘가 누구한테 이르죠? 자신이 클릭했던 사실을 얘한테 이르죠. 얘는 다시 누구한테 알려요? 얘한테 알리죠. 얘는 또 누구한테 알려요? 얘한테 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보고 클릭됐다는 보고가 들어가면 얘가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녀석한테 뭘 해줘야 돼요? 야, 너는 너부터는 부모한테 알리지 마. 그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게 39강이고 40강 문제 정답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뭔가를 쓰세요. 네. 네. 뭔가를 쓰시고 거기서 마지막에 뭐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끝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39강 정답이고 40강 정답은 뭐다? 요걸 하나 추가해서 여기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